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나 그 옆에 붙어 있는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를 방문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도록 깊은 감동과 감사가 마음 깊이 솟아나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선교사들의 죽은 자녀들이 묻힌 무덤을 보고 그 묘비를 읽다 보면 그 중에는 심지어 태어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아기를 낯선 이국의 땅에 묻으며 또 아내와 남편을 이 땅에 묻어가며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이 땅에 묻히면서도 이땅 백성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리스 콘펠드는 유대인 출신 의사였습니다. 그는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에서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라고 말한 죄 아닌 죄로 인해 체포되어 카자흐스탄에 있는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그곳에서 의사로서 죄수들이 병을 핑계하지 않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게 하는 일과 난치병의 환자는 더 이상 목숨을 연장하지 말고 죽게 하여 경비를 절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치료는 매우 형식적이며 기계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의사로서 자기의 인간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던 어느 날 그는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 수용소 내에 기독교 지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더구나 자신의 구원이 바로 그들의 기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콘펠드는 비로소 자신이 주님과 이웃에게 빚진 인생임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여 환자들의 치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콘펠드는 대장암에 걸린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용소 병원의 규칙은 그런 환자를 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환자를 살리면 자신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콘펠드는 수용소의 규칙을 어기고 그 환자를 치료하여 살려내었습니다. 이렇게 소생하게 된 환자는 어느 날 자기를 치료하던 의사 콘펠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리려 한 것입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콘펠드는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환자가 놀라며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자 의사 콘펠드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후 의사 콘펠드는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져 잠을 자다가 흉기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때 콘펠드가 살린 사람이 바로 197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입니다. 콘펠드의 처형 소식을 들은 솔제니친은 흐느끼며 기도하기를 콘펠드, 이제는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당신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콘펠드의 전도로 인해 솔제니치는 신자가 되었고, 후일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되어 소련과 공산주의, 러시아 교도소의 제도를 세상에 증언함으로 소련의 공산체계가 무너지게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솔제니치는 이후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수용소 군도에서 말하기를 콘펠드의 예언적 말씀은 지상에서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고
그 말씀은 저에게 유산처럼 전해졌습니다. 나는 그가 준 유산을 결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 유명무명의 성도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까지 바쳐 이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복음의 빚진자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불꽃이 이 땅과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힘쓰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복음의 빚진자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귀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자가 되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또 세계에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